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타코야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타코야키를 직접 구워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침가루 쓰시면 편해요. 부침가루는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물만 넣어서 반죽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자 문어 아시죠? 대왕 오징어를 말려서 만든 게 가문어거든요. 말렸는 거 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물에 조금 불렸습니다. 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조금만 여기에 불려줄 정도만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드시기 좋을 정도로 말랑하게 이렇게 불려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되고 오징어도 대신 하셔도 돼요. 오징어 하셔도 되고 낙지 하셔도 되고 뭐든지 이렇게 오징어나 문어 있으면 오징어 넣으셔도 향이 비슷비슷해서 맛있거든요. 타코야키 만드는 후라이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둥글둥글게 생긴 계란판처럼 생긴 팬이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이게 없으시면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타코야키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제품화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셔서 후라이팬에 데워서 오늘 저처럼 가시부시 뿌리시고 소스 뿌리시고 만드시면 돼요. 쪽파나 대파, 파 종류가 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늘 한 번씩 말씀드리는 소스 3종 세트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냉장고 이게 세 가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돈가스 소스 시판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타드와 마요네즈를 한 9대 1 정도, 마요네즈 9, 머스타드 1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것과 그리고 케찹. 이 3종 세트만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케찹은 없어도 되고요. 요 두 가지. 요렇게만 하면 타코야키 됩니다. 자, 쪽파는요. 이렇게 쪽파든 대파든 뭐든 이렇게 잘게 썰어줍니다. 끝이 뾰족해서 병에다가 소스 붙은지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지만 제가 이걸 자주 씁니다. 이 타코야키는 어차피 나중에 소스를 뿌려서 먹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 간은 연하게 약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밥 숟가락으로 스푼으로 뜰게요. 이게 편해요. 12스푼 넣고요. 간을 안 하셔도 그렇거든요. 소금은 정말 약간만 할게요. 여기 부침가루면은 그냥 반죽하시면 되는데 밀가루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해놓으면 조금 밋밋하고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천연 조미료 멸치가루를 넣어봤는데 여기 살짝 조금 비린 맛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판용 멜치 다시다 가루입니다. 멜치 다시다 가루를 조금 넣어봤더니 이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멜치 다시다 가루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종이컵으로 일단 한 컵 넣고요. 전부를 자, 종이컵에 물을요 한 컵 반을 넣습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묽지도 않고 요 정도면은 부추전 정도 굽는 농도 정도 됩니다. 타코야키 팬이거든요. 한번 쓰고 보관하면 좀 오래 보관을 하게 돼서 이거를 바로 쓰고는 이렇게 기름 닦아놓고 씻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오랜만에 쓰면은 후라이팬이 또 금방 처음에는요 조금 달구어서 기름으로 기를 좀 내야 돼요. 그냥 바로 또 기름 넣고 쓰시면 타코야키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눌렀거든요. 그래서 불을 일단 조금 세게 해서 좀 달궈준다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물로 씻어둔 후라이팬은 오래 보관했다가 쓰시게 되면은요 다 이렇게 한번 요 과정을 거치면은 잘 돼요. 아니면 어떨 때는 이게 계란 같은 거 구우시면 좀 둘러붙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쓰는 후라이팬은요 일단 한번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좀 달궈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름을 이 타코야키 팬은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달궈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잘 구워져요. 기름 부족하면 맛있게 안 구워지거든요. 자, 기름을 이렇게 밑에 바닥에 조금씩 깔리도록 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줍니다. 가쪽을 먼저 부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16개 나오는 팬인데요. 이게 밀가루 반죽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러면 쪽파를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불이 너무 달다 싶으면 좀 낮춰주면 됩니다.
불은 이제부터 프라이팬에 달궈졌으니까 약불로 해줄게요. 불 낮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쪽파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씩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막 섞이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씩 얹어주고요. 여기 이제 이런 어묵꼬지, 요거는 탄저꼬지. 이렇게 뒤집어 주려고 하면, 여기 지금 기름이 얼마, 벌써 밀가루 반죽이 기름을 다 먹어서요. 기름이 없어요. 타코야키는 거의 저 기름에 많이 먹는 상황입니다. 자, 기름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붙었는 거 떼주시고요.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면서 이렇게 대파나 쪽파 다진 거 이렇게 같이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문어도 같이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 빨리 익어서 이렇게 뒤집는 게 오래 걸리면은요, 불을 이렇게 살짝 꺼놨다가 다시 집어 넣고 켜셔도 돼요. 저는 불을 켜 놓고 하는데요. 불을 꺼 놓고 뒤집어 놓고 다시 불을 켜시면 돼요. 이렇게 다 뒤집었죠. 이러면 나중에 뒤집어 보면요, 동그랗게 굽혀 있습니다. 불을 켜고요, 다시 약하게 낮춰줍니다. 이게 많이 달아져 있거든요.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갈색이 지면서 이제 속까지 다 익습니다. 여기 조금 두껍기 때문에 불을 낮춰두시면은요, 속이 이렇게 완전히 익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밑에까지 완전히 갈색이 다 됐습니다. 타코야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우면은 재밌거든요. 요거 판매하시는 분들, 왜 그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뚜루루룩 이렇게 하면서 막 둥글게 막 돌리잖아요. 이렇게 쭈루룩 당기면은 돕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도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재미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그 불의 그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익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덜 익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먼저 익은 건 이렇게 빼주시고요, 불이 센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거는 다 된 거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조금만 더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타코야키는 완성되었고요. 한번 담아 볼게요. 뜨거울 때 가시오부시도 얹고 소스 뿌려야 되거든요. 많이 드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많이 올리셔도 돼요. 시판하는 돈까스 소스 이걸로 할게요. 머스타드 섞였는 거 하셔도 되고 그냥 100% 마요네즈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즘 타코야키 파는 데 가면 치즈 소스 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넣습니다. 저는 두 장 넣을게요. 이게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섞을게요. 약간 소스가 조금 단맛 나면 좋거든요. 치즈가 짭짤하게 소금 가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끓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 걸쭉하게 졸여줍니다. 단맛 정도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한 반쯤 끓였으면은요, 물이 반쯤 줄었으면 이제 불을 꺼두시면 조금 식으니까 이렇게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이거를 부어 드시면 되는데요, 이걸 제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가스부시 이런 거를 장식하시면 돼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뿌리는데요, 이거는 미리 뿌리고 가스부시 넣고 그리고 이제 소스 뿌리시면 됩니다.
치즈 타코야키입니다. 정혜모였습니다.